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출발할 수 있으면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 한 번 더 하고, 출발. 그리고 5m 가면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시고, 2초 뒤에 들어옵니다. 자, 깜빡이 꺼주시고, 처음에 킨 깜빡이는 출발 신호고요. 두 번째 키는 깜빡이는 진로 변경 깜빡인데 이게 연속 동작으로 붙어 있으면 출발 신호를 안 끈 걸로 감점 채점해서 자동으로 감점되니까 항상 깜빡이 껐다가 한 2초 뒤에 컴퓨터가 아 깜빡이를 출발 신호 껐구나 하고 인식되게끔 해주고 다시 키셔야 됩니다. 자, 멈추면 중립. 채점기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라이브 때 들어오셔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받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영상처럼 똑같이 해도 감점되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자, 3차로 좌측 깜빡이 켜시고 미리 횡단보도 지나서 들어갈게요.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30m 진행하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회전 깜빡이 150도 꺼 깜빡이 켜시고 자 멈추면 중립. 야, 방금 여기까지 오다가 보면 중간중간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데 제한속도는 50km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은 51km에 실격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꼭 속도 체크하시면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기어 넣고 출발. 자, 저 유도선 우리 게 아닙니다. 충분히 앞으로 나가서 왼쪽 보고 크게 네, 돌아서 2차로로 들어갑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자,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50 넘으면 실격됩니다.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넣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어린이보 해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61km 실격됩니다. 지나서 좌측 깜빡이 켜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할 겁니다. 점선까지 가서 왼쪽 보고 진로 변경. 깜빡이 꺼주시고 중립. 5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우측 옆길. 자, 앞차 당기면 기어넣고 브레이크만 힘을 빼십시오. 엑셀 밟지 마시고 다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 바뀌었죠. 다시 기어넣고 출발.
여기 제가 60이고요. 70만 넘으면 됩니다. 300m 전방에서 지하철도 우측 옆길. 150m 전방에서 지하철도 우측 옆길. 지하철도 우측 옆길입니다. 자, 150m 전방에서 좌측과 밝혀주시고요. 네, 유턴할 때 반대쪽에서 오는 차 주의하십시오. 속도 충분히 줄이시고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10초 이상 대기 아니면 중립 안 넣어도 됩니다. 도로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어들기 때문에 합류하는 차 주의하시면서 가다 보면 도로가 하나에서 두 개로 갈라져요. 그때 우측 도로로 갈 거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가십시오. 도로 폭이 약간 넓죠?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제한속도 60km 구간이니까 70만 안 넘으시면 됩니다. 멈추면 중립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중립을 낼까요 말까요? 자, 중립 넣으실게요. 예. 자, 기어 놓고 출발. 가끔 중립 왜 넣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요. 댓글로 환경부에서 시켰습니다. 탄소 배출 줄이라고. 나중에 전기차로 다 바뀌면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자, 여기도 도로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그대로 갈게요. 오른쪽 옮기지 마시고요. 전방에 신호등 바뀌는 거 주의하시고요. 통과.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이고요. 자, 불법 주차 때문에 트럭이 나오죠. 주의하면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자, 500m 전방에서 우회전. 60 넘으면 실격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자,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300m 우회전. 자, 우측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150m 우회전 우측 깜빡이고. 자, 적신호니까 앞에 차 있네요. 어차피 일시 정지 후 좌우 확인하고 우회전. 자, 멈추면 중립.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보행자 건너니까 가시면 실격돼요.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스탑. 멈추고 사람 다 건넜죠? 좌우 확인하고 없는 거 확인되면 출발. 300m에서 우회전. 제한속도 30km 구간. 30 넘으면 실격입니다. 자, 불법 주행차 없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불법 주행차 있으면 왼쪽으로 옮겨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150m 우회전.
우회전 전용실로 들어왔네요. 바뀔 수 있으니까, 아, 바뀌었네요. 주의. 앞에 멈춰야 되겠죠? 정지. 예, 중립. 여기가 우회전 하살표가 그려지면, 나오면 그때 출발해야 됩니다. 적신호에 가면 실격이에요.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왼쪽 안전 확인. 건너로 잡고. 제한 속도 30km 구간. 약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미리 켜시고 오른쪽으로 안전 확인하고 우측.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회전 깜빡이 켜시고 적신호니까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그냥 가시면 실격됩니다. 정지. 중립 늘 필요 없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건너는 사람 오른쪽에 사람 있어요. 돌면서 한번 멈춰야 됩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자, 한번 스탑. 그리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50m 전방에서 정류 지점. 자, 우측 깜빡이 켜고. 그리고 피 넣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그 다음에 깜빡이 끄시고 그 다음에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안전하세요. 화이팅.